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슈룹 6화에서 이마령은 위기에 몰렸죠. 세자에게 외부 약재를 쓰고 그 내용을 감췄던 것에 대한 영의정 황원영의 추궁이 있었습니다. 이마령 본인은 물론 성남대군까지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 위기를 완벽하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7화 예고에서도 나왔듯이 이마령과 성남대군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외부 약재가 세자의 죽음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 재료들은 이미 다 써버렸고 처방전도 남아있지 않겠죠.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만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약재를 처방한 자가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제대로 약을 처방했다는 증언이 있어야 하겠죠. 결국 토지선생이 다시 나와줘야 하는데 토지선생은 과거 태인세자를 치료했던 유상욱 의원일 확률이 매우 높죠. 하지만 토지선생은 과거에 이런 정치 싸움에서 큰 희생을 겪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큰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태인세자와 윤왕후를 모셨기 때문에 이마령을 위해서는 더욱 협조를 할 이유가 없죠. 여기서 성남대군의 진가가 나올 텐데요. 대군의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는 한이 있어도 토지선생을 설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선생이 제대로 된 처방을 했다고 증언을 해도 영의정 황원영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죠. 황원영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선생이 처방은 했지만 성남대군이 세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멋대로 약을 지어와서 먹였다. 이렇게 말하면 반박하기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성남대군이 토지선생이 지정한 의원에서 약을 조지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수광의 딸 청아입니다. 청아가 성남대군이 해당 의원에서 약을 조제했다는 증언까지 추가된다면 일단 외부 약재 처방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1차원적인 방어로밖에 안 되죠. 폐비 윤왕후가 이마령에게 어떤 충고를 했죠? 방어만 하지 말고 중전의 자리에 있을 때 무슨 짓이든 공격해라 였습니다. 우산으로 막지만 말고 찔러야 합니다. 외부 약재 처방이 문제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세자의 억울한 죽음은 풀리지 않습니다. 세자의 죽음은 황귀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의 합당한 벌을 받게 역공해야 합니다. 이제 외부 약재가 세자 죽음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는 두 번째 방법, 권위관을 자백시켜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내용입니다. 작품의 중후반부에나 가능할 듯 싶지만 미리 예상해 보겠습니다. 현재 권위관은 황기인과 가까운 관계로 보여서 중전에게 유리한 증언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권위관의 입장으로 보면 황기인 편에 서든지 중전의 편에 서든지 어느 쪽에 붙어도 결국에는 죽는 상황입니다. 중전에게 지시를 받아서 외부 약재를 썼다고 실토한다 해도 살아남을 수 없겠죠. 여기서 황원영의 입장으로 보면 권위관은 이미 써먹을 대로 써먹은 카드입니다. 이제 중전만 끈질기게 파면 승리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권위관이 살아있는 것이 더 불안한 요소입니다. 딸인 황귀인이 연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남아있는 화근을 없애기 위해 권위관을 죽이려 할 겁니다. 결국 권위관이 목숨을 부지하는 방법은 도망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슈룹 7화 예고를 보면 권위관이 밖으로 나오는데요. 정상적으로 풀려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권위관을 풀어줬겠죠. 삼엄한 경비를 뚫고 그를 구할 수 있는 인물은 성남대군밖에는 없습니다. 황원영이 처음 권위관을 붙잡아 추궁을 하다가 한번 잠깐 쉬었는데요. 이때 이마령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죠. 황원영이 갑자기 추궁을 멈췄다? 그때 똑똑한 이마령은 이 일에 황씨 일가가 연관되어 있음을 눈치챘을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권위관이 죽어야 그나마 본인에게 피해가 덜 올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마령은 삼간택 제도에서 황귀인을 넘어선 천재 중의 천재입니다. 이마령은 일단 권위관을 살리는 길이 이 난관을 해결하는 데 있어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겠죠. 세자의 죽음이 외부 약재가 아니었음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인 권위관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호해야 합니다. 그동안 성남대군이 무예에 대단한 소질이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줬는데요. 이마령은 성남대군에게 이 큰일을 맡깁니다. 성남대군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죠. 황원영의 자객들이 권위관의 목숨을 노리는데 그때 성남대군이 그들을 물리치고 권위관을 구해줍니다. 이때 권위관은 자신을 노린 자들이 황씨 일가란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런데 성남대군이 권희관을 풀어주긴 하는데 그를 계속해서 보호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수많은 눈과 귀들이 이마령과 성남대군을 감시할 테니까요. 성남대군은 궁궐 밖에서 권희관을 안전하게 맡길 임무를 찾을 텐데요. 뒤를 생각 안 하고 오직 직진만 하는 대범한 성격을 가졌고 권희관을 숨길 수 있도록 넓은 집을 소유한 부자여야 하며 성남대군을 아주 좋아해야 하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이 작품에서 딱 한 명이 있죠. 맞습니다. 이번에도 윤수강의 딸 청아입니다. 성남대군은 권희관을 구출해서 먼저 토지 선생에게 갈 겁니다. 이 과정에서 청아에게 들키고 성남대군과 청아는 재회합니다. 서로의 정체도 알게 되고 성남대군은 청아에게 권희관을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청아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남대군은 세자의 죽음에 대해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을 청아에게 부탁하여 윤수강의 집에 숨겨놓습니다. 슈룹 6화에서 보검군의 엄마 태소용은 윤수강을 영입하려 합니다. 윤수강은 이미 데뷔 조시와 어느 정도 뒷일을 맞춰놓은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7화 예고에서 보검군은 데뷔를 찾아가서 세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 같네요. 데뷔 입장에서는 지금도 강력한 황씨 세력인 의성군이 세자가 된다면 아들 이호의 왕권이 더 힘을 못 쓰는 상황이 오겠죠. 윤수강도 본인의 윤씨 가문을 쑥대밭으로 만든 황원영에게 칼을 갈고 있었고요. 데뷔와 윤수강은 차기 세자로 보검군을 밀어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윤수강에게 난데없는 변수가 생기죠. 사랑하는 딸이 실종되었던 권희관을 데려온 겁니다. 물론 윤수강은 크게 당황하겠지만 조금 침착하게 생각해보면 굉장한 무기를 가지게 된 것이죠. 윤수강은 이제 데뷔, 황원영, 이마령의 사이에서 본인이 판을 짤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섭니다. 마지막에는 성남대군을 세자로 만들고 딸인 청아를 세자빈으로 앉히겠지만요. 결국 정리를 해보면 외부 약재가 세자 죽음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려면 첫 번째, 토지 선생의 처방이 합당했고 성남대군은 처방대로 약을 잘 지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증명을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인물은 윤수강의 딸 청아입니다. 두 번째, 권희관을 자백시켜야 하는데 이건 시간이 걸리는 내용이며 궁궐 밖에서 권희관을 보호할 수 있는 인물도 윤수강의 딸 청아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성남대군과 청아가 연합하여 위기를 극복한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